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또 새로운 주간 운세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우선은 절기는 6월 초까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라 이번 주간에는 바뀌는 절기는 따로 없습니다. 자, 우선 을사월이 5월 초부터 시작이 되었고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 되고 있어요. 갑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갑목이 바로 병화라고 하는 이 식신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전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루는 것들이 많은 내가 목표로 했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이번 주간에 참 많은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주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날로서 5월 23일 병자일을 살펴볼 텐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정인이 뒤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가 상당히 피곤하게 되고 또 본인이 챙겨야 하는 것이 많은 말 그대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마늘 다짜를 지금 썼는데 피곤하고 고단하고 하나하나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결국은 갑목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이날은. 그다음 5월 24일 정축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뒤로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여기에서 보이시는 이 관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도 이렇게 생성이 되죠. 마음은 엄청 앞서요. 화요일에 뭐든지 잘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완벽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내 생각과는 달리 실망스러울 수 있는 날이고요. 평상시보다 실수가 잦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수 있겠다. 그 다음 5월 25일 수요일 무인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걸럭지 환경에 이 갑목이 놓이는 날이 되고요. 허둥지둥 이리저리 헤맬 수 있어요. 계속 갑목의 집중력을 흐리는 일들이 수요일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리저리 갈팡질팡 허둥지둥 되는 바람에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5월 26일 기묘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만류함에도 갑목일간 분들의 생각을 갑목이 강하게 추진하게 되는 즉 추진력도 올라가지만 여러 가지로 용기가 아주 100% 확 올라오는 날이에요. 이날 특정 분들께 고백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말수가 좀 없었던 분들도 회의 시간에 용감하게 자신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5월 27일 경진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전재가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날이 되도록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갑목일간 분들은 윗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주 힘이 있고 또 든든한 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움직이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다 내 편이란 얘기예요. 이제 토요일은 5월 28일 신사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 되겠죠. 장거리 멀리 갈 이동운이 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토요일에 멀리 다녀오셔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었는데 그 선택을 후회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가는 어떤 선택이었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이직과 관련된 선택일 수도 있고요.
바람과 관련된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일요일 마지막 날짜로 5월 29일 이모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이 감옥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약속들이 자주 어긋날 수 있어요. 일요일에 밥을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기로 했던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날 모여서 스터디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흐지부지 되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의 연락을 피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사에 갑목일관분들이 흥이 나셔야 되는데 일요일은 만사에 흥이 나지 않아서 축축 처질 수가 있습니다. 활력소가 될 만한 일들을 빨리빨리 흥미가 될 만한 일들을 내가 집중하시는 것이 이날의 개운법이 될수 있겠고요.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발전하는 주간이다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방해가 적고 다른 주간보다 발전적인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다음 일간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병화라고 하는 상관 에너지에게 을목이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우선 이 을목에게 있어서는 나의 힘을 키우기 아주 좋은 상황이고 특히 신약한 을목분들께는 더 좋은, 더없이 좋은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관 병화의 작용으로 인해서 빛이 나고 또 실력도 쑥쑥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신망이 도톰해질 수가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월요일 5월 23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을목에게는 병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이 아주 절실할 정도로 본인의 힘만으로는 역부적인 상황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날이에요. 평상시 하던 업무 스킬 이상의 어떤 내가 조사가 좀 필요하다거나 공부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단기간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화요일 5월 24일 정축일을 보게 된다면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전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또 을목에게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이날 펼쳐지는데 이 축일이라는 환경지 자체는 관성에 해당하는 금이 입고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도 형성이 되죠. 을목보다 어린 사람에게 여성분들께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는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사람들에게 일적인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는 나의 일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또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큰 아이디어로 인해서 위기가 해결이 되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따두었던 전혀 업무와 상관없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 때문에 이 을목이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5월 25일 수요일 무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대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확실한 결과 또 확실한 실적을 이루게 되어서 주변으로부터의 신망과 칭찬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운이 이어지거든요. 5월 26일 금요일도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맡게 되시고 그 중요한 일 처리에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때문에 신망과 신임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칭찬도 크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을목분들을 보는 주변의 믿음이 상당히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5월 27일 경진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러면 반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되는데
진토라는 환경은 바로 수호 입구, 즉 인성고지에 대한 환경이 형성이 되는 날이죠. 을목분들을 시기 질투하는 반대적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날이고요. 오히려 을목분들은 좀 당당해지셔야 되는 것이 눈치를 보게 된다면 약점을 잡힐 수 있습니다.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눈치를 보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28일 토요일은 신사일입니다. 현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계획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을 취하다.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를 놀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뭐 제주도를 놀러 가신다거나 이렇게 초반 계획을 잡았었는데 중간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쉬운 방향으로 근거리 여행을 다시 짭니다. 급하게. 임기응변을 써서 이제 본인이 즉흥적으로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비플랜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겠다라는 일진이 예상이 됩니다. 비계획을 이렇게 추진을 하시게 되는데 오히려 소비는 더 많아지더라. 그 다음 일요일 5월 29일 임오일도 살펴보자면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라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싫증을 빨리빨리 느끼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진득하게 내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수시로 음식도 그래요. 한끼 먹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맛있어 또 찾게 되는 일은 좀 흔치 않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또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식어버리는 날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속도가 빨라지고 또 본인의 감정이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으로 표출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상대방들을 좀덜 배려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간에는 을목분들이 좀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상대방들로부터 점수를 많이 따게 되는 날들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클릭하시면 후원도 가능합니다. 이제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병화가 병화에게 비견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환경이 굉장히 기름지고 또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날이 이어집니다. 또 중요한 결정은 추진력이 다소 떨어지는 약점이 보입니다. 5월 23일 월요일 병자일부터 살펴보자면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몫에 받게 되기 때문에 병화에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제 화요일 정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축일이라는 이 환경지는 바로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실제로 들어오는 날이 되고요. 특히 이 경제적인 도움은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복권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포인트 금액 같은 것들이 확 들어올 수가 있고요. 선물로 어떤 쿠폰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들이 아무래도 좀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 5월 25일 수요일 무인일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선 편인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병화일간 분들이 쭉 쉬고 계셨던 상황이 혹시 있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일거리나 또는 새로운 제안이나 새로운 환경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쁜 의미로 먹을 복들이 생기고 기회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취직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26일 김요일은 정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대인관계 때문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해질 수 있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변명이 또 일어나거나
자신의 어떤 실수나 가벼운 말투 때문에 합리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다소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금요일 5월 27일은 경진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의 변화가 놓이는 날인데 진토라는 환경지는 수어의 입고, 즉 관성이 여기서 관고지 환경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다 마무리를 해놨는데 저장을 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거나 원복을 해야 되는 상황, 다시 해야 하는,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처음 변경을 했던 판단에 대해서 후회를 할 만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5월 28일은 신사일이고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는 날인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까지 병화가 챙겨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넘치는 날입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5월 29일 이모일이 들어왔는데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게 되는 환경입니다. 내 것을 양보해주고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그 판단을 하시게 될수 있는데 결국에는 두 배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병화분들께는 오히려 자신감도 넘치고 환경상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추진력이 떨어지지만 모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유리한 흐름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정화일관으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화일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도중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병화까지 녹화를 하고 상담 중이었거든요. 아까 낮에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5월 17일 화요일 낮인데 오후 2시까지 제가 잠깐 이제 상담 직전에 부엌에서 이제 식사 끝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릇 정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날이 경호일인가. 2층에 제가 딱 올라와가지고 상담 딱 들어가서 한 40분 정도 됐을 때요. 뭐 쿵쿵 소리가 나긴 했는데 이제 크게 신경 안 쓰고 계속 상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아까 근방에 있었다는 그 1층 부엌에 선반이 천장에서부터 우르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벽도 일부 좀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 가족도 많이 놀라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고 불과 한 30분 전까지만 제가 거기 계속 있었더라면 저는 거기 크게 깔렸을 거예요. 그릇도 좀 많이 부서지고 많이 놀라가지고 카페에도 글 올리고 막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는데 아 사람 일은 정말 모르겠다. 앞일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네, 다시 영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놀래가지고 저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다가 조금 마음 가라앉히고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정화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놀란 가슴 좀 진정을 하면서. 집이 많이 낡았어요. 자, 정화가 이제 시작할게요. 정화가 병화를 겁재를 만나게 된 영향을 받게 된이 주간이고요. 이렇게 되면 정화분들도 사실 이게 이번 주간은 편안한 주간은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의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떻게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정화분들과 뜻이 달라지는 분들이 좀더 많아지고요. 인맥에서. 또 본인이 노력을 쏟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곳으로 이동이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5월 23일 월요일 병자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현관이 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 기존 인맥들 중에서 정화분들을 떠나는 사람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결별이 되는 날입니다. 인맥과 결별이 된다. 또 화요일은 5월 24일 정축일이죠. 비견이 현관에, 그리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이 축토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는 바로 재성에 해당하는 금이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재고지 환경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기가 어려운 하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크게 부딪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오늘은 정화분들께서 강하게 본인의 주장을 밀어붙이지 말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수요일 5월 25일 무인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생계와 관련되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날이에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재촉을 받는다거나 혹은 어떤 미수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날이 기한이라서 마감 기한이라서 곤란해질 수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목요일 26일 김요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정화일간만 하는 일이 많아서 일이 집중이 되어서 쩔쩔맬 수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5월 27일 금요일은 경진일인데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그리고 이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에 이 환경이 만들어져요. 주변에서 실제로 도움이 들어오는 날이 이 금요일입니다. 그럼 토요일은 신사일이거든요. 현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해야 하는 큰 숙제와 목표가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정화분들이 평상시보다 용감해지는 날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투자를 하게 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일요일 29일 이모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별럭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자신감이 내려놓았던 나의 마음과 자존감이 회복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정화분이 도와주는데 우연히 길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움이 정말 필요한 지인을 내가 우연찮게 기회를 얻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정화분이 크게 올라설 만한 상황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운이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한 주 동안의 또 상황을 살펴보게 됐고요. 좋아요 해석, 또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무토 또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도 이번 주간에 이 병화라고 하는 편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인데요.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이나 또는 어떤 일적인 큰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이사를 염두해서 이동을 크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일이 들어와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오늘 하게 되는 약속이나 또는 계약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어떤 일부분이나 또는 전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져서 형태를 트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변경이 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화요일 5월 24일 정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이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온다면 이 화요일에 제안서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는 다른 타 회사 혹은 다른 환경으로의 변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날입니다. 또 수요일 5월 25일 모인일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 됩니다. 도움을 주는 동업자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목금의 이 흐름 자체가 무토분들께는 상당한 피로도가 올라가는 3일간이 될수 있습니다. 임묘지인 이 목으로 간의 기운이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고 어쨌든 25일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목요일 26일 같은 경우에는 김요일이라고 해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오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오는 목욕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리를 실제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하시던 일에 변수가 시시각각 생길 수가 있는 원래 매뉴얼대로 하게 된다면 전혀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생전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변수들이 빵빵 터질 수 있는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변동, 변수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금요일, 27일 경진일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그래서 재고지 환경이 또 조성이 되거든요. 그럼 금요일에는 믿고 있었던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맞다고 생각했던 일에서 곤란한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금요일에 무토분들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일에서 틀어지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의 운도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진지 보게 된다면 5월 28일 신사일이 들어와 있어요. 토요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모든 것들이 속도가 무리하게 빨라질 수가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그래서 성급해질 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라든가 또 특정 어떤 화산 활동이라든가 그런 자연재해와 가까운 환경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필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가급적 자연재해라든가 또 속도 자체가 되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조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일요일 29일은 이모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에서의 조언이 이제 무토분들께 잘 와닿지가 않고 잘 들리지가 않고 혼자 판단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또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날이거든요. 전날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럼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은 다음 주나 다른 날짜로 미루시는 현명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에 오늘 또 살펴봤고요. 이제 또 기토에서 개수까지의 운이 남아있는데 아마 제 날짜에 올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서울을 좀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에 제가 따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